지금 몇 시인데 아직 이게 나와 있어? 이거 정리 누가 했어? 아줌마예요? 이거 닦았어? 아, 네, 당연히 닦았죠. 일을 했으면 티가 나야 될 거 아니야, 티가! 일하기 싫어? 일하기 싫으면 하지 마! 길거리 나가면 일할 사람 널렸으니까! 수단과 방법이 실행되기 시작했다. 부장님, 제가 나중에 잘 얘기하겠습니다. 나중에? 나중에 언제예요? 아니, 오픈 시간 다 됐는데. 지금 이 과장님이 오픈 준비를 제대로 안 해놓으니까 내가 이러는 거 아니에요? 과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앞치마 하나 두르고 말이야. 지금 뭐 하는 겁니까? 회사가 당신한테 이런 거 하라고 과장 달아준 줄 알아요? 매니저면 매니저답게 지시를 하란 말이에요. 도로에 갑자기 뛰어든 토끼가 된 것 같다. 토끼라고 하면 왠지 자존심 상하니까 고라니찜이라고 해두자. 핸들을 잡은 손이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핸들도 브레이크도 자신의 소관이 아님을 깨닫는다.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경적을 울리며 돌진하는 것뿐이다. 비켜! 아, 왜 남들 다 잘 다니는데 왜 저런 새끼가 내 앞에 껴들어가지고. 비켜! 비켜! 비켜줄 수 있으면 좋겠다. 그게 안 되는 내가 나도 미치겠다. JTBC